가장 많은 관심을 부른 키워드와 화제의 스타들 소식까지 연예가를 뜨겁게 달군 핫이슈를 전합니다. 스타앤 이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땡손이 혐의와 음주운전 의혹 속에서도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호중 씨. 김호중은 주말 창원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가장 떠오르는 말은 후회라는 단어다.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고 이번 논란에 대한 심정을 밝혔었는데요. 2일차 공연에서는 죄송하다며 죄는 내가 지었지 여러분들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라고 언급하면서 관객 모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공연을 마친 후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와 실망을 줘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그는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 같은 김호중 씨의 입장을 전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과 함께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4일 알려진 김호중 씨의 충격적인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 지난 9일 밤 김호중 씨는 서울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죠. 같은 날 밤 11시 40분경 김호중 씨는 다시 나와 이동하던 중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쯤 지난 10일 새벽 김호중 씨의 매니저는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수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 결국 김호중 씨가 경찰을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그는 거듭된 추궁에 운전 사실을 자백한 걸로 알려졌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호중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사고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또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도 공개돼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호중 씨 소속사 측은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는데요.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거죠. 매니저의 허위 자백을 비롯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일었습니다.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자수한 건 물론 관련 녹취 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 사고 당일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에 자수한 이유를 소속사는 매니저의 판단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김호중 측이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부탁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것도 의심을 더했죠.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선 메모리 카드가 원래 없었다고 진술했었는데요. 이후 사고 직후에 개입한 매니저 중 한 명이 메모리 카드를 빼내 파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시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공황장애 증상을 겪어 사고 뒷수습을 하지 못했을 뿐이고 관련 스태프들의 과잉 보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 하지만 18일 경찰이 김호중 씨의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알려지고 김호중 씨가 사건 당일 다녀간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사고 전 음주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의 음주 여부를 밝히기 위해 주점 내부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당일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 A씨, 유명 개그맨 B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을 음주 여부를 규명할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다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말을 바꾼 김호중 씨.
경찰은 현재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한 상황인데요. 그의 음주 사실 인정이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